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에 좀 많이 정이 가세요?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다윗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도 한때 그 시편을 끼고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엎드릴 때 납작 엎드리고 매 순간 찬양할 수 있을까? 시편을 보면 온통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분노할 때, 슬플 때, 절망할 때 그 모든 감정을 겪을 때 다윗은 매 순간 찬양으로 그걸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가끔은 말씀도 좋지만 찬양 몇 곡을 계속해서 연달아 들으면 마음의 결이 진정이 되고 또 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치 탯줄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신 이분, 바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멋진 다윗과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 찬양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강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찬양 사역자가 된 강찬 목사. 모태신앙이었지만 가정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청년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통해 전도받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결국 자신의 달란트를 찬양 사역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찬양 사역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올해로 이제 21년 됐습니다. 네. 그럼 2000년대 초반에 하신 2002년도 거예요? 월드컵으로 와. 뜨거울 때 시작했고요. 엄마야. 뭐 그전 사실 이제 찬양을 한 거는 어릴 때부터 했고 뭐 선교단, 예배팀, 지역 찬양단 활동하다가 제 음반을 갖게 된 게 2002년 4월 달에. 네. 와,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계속 하셨다면은 이제 그 네. 모태신앙 혹은 아버님이 그쵸. 사역자시거나 네. 네,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찬양 못해, 모태신앙이었죠. 아버님이 사역자. 네.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회자의 자녀분들을 이제 종종 뵙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진 분도 계시고 저도 많이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 목사님이 아버님의 그 뜻을 이어 찬양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빠가 됐으니까 나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기대했던 자리는 아니었고 아버님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찬양사역자가 된 게 사실 아버님 음악을 반대하셨고요. 얘가 이제 노래를 곧 좋아하고 잘하니까 잘한다고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네. 가수 될까봐 많이 막으셨고 가수 될까봐 네, 뭐 가수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가수 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요즘은 네. 가수 될까봐 걱정하셨다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나 보니까 네. 이제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악기 교회 있는 거 만지면서 뭐 진짜 부족할 때 뭐 자연스럽게 이거 섬기면서 악기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도 자연스럽게 성가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가 어른분들과 같이 성가대를 섰어요. 진짜요? 네.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치부 아니에요? 유치부? 근데 한 7살 때부터 성가대를 같이 해서 이만저만 잘해야지 그거 껴주는 데 아닌가. 그냥 제가 귀엽게 보여서 그냥 아니요 그래도 합창인데 그래서 음악은 전공하지 않았는데 네. 계속 음악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제가 되게 우울해 보였나 봐요.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네. 야, 우리 저기 중창단 해보지 않을래? 네. 그래서 함께 찬양 중창단도 하게 됐고 학교 안에 중창단 그쵸.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또 음악 선생님이 또 저를 또 좋게 보시고 야 중창단 들어와라. 그래서 중창단 하다가 합창단 지휘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또 지역 선교단 뭐 예배팀 계속 활동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음대를 가라고 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저한테 제시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야 남자는 음악하면 안 돼. 그거 왜? 너는 신학해야 돼. 아... 목사 아들이 된 것도 억울한데 목회하라니까 더 싫어서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척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회계학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시고 음악으로 계속 네. 하시던 분이 회계학과요? 하나님 먼저 회계학을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회계하고 회계시키러 다니는 일을 하게 그러셨구나. 되었고 뒤늦게 이제 찬양사역하고 하게 되면서 아버님이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유, 내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음악을 못 하겠을까 이렇게 후회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돌이켜 보면 아버님이 음악을 못 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아버님이 음악하게 장려하셨으면 네. 저는 찬양 쪽보다는 일반 쪽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요. 네. 그 일반 대중음악 하시다가도 찬양 사역으로 돌이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쵸,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네. 음악인이 될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강찬 목사님이 사실은 대중음악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시고 그쪽에 그러면은 좀 많은 길을 찾으셨던 거예요. 이제 사실 교회 중고등부 시절 때는 네.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또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찬양밖에 몰랐고 네. 다른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도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찬양만 했었고, 이제 대학을 제가 일반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네. 제가 대학을 일반 대학교 간 이유가 집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좀 나름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또 활동하게 된 게 일반 노래 동아리였어요. 아, 그때 가요. 그때부터 이제 가요를, 그것도 뭐 센 가요는 아니고 네. 그냥 뭐 통기타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여행 스케치, 동물원, 뭐 이제 김광석 이런 류의 통기타 가요를 네.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죠. 그럼 약간 그쪽으로 이제 확 불이 붙지 않나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어쨌든 제가 아버님을 특히 저한테 무섭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늘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원하시는 삶 쪽으로 맞춰서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음악은 늘 몰래 취미로 생각했었고. 아니, 몰래 취미로 하신 분 쳐놓고는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돈을 달라고 말을, 용돈 달라고 말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상금을 용돈으로 삼아서 이렇게. 대학 가요제도 상 받으셨던데요? 네. 여기 아무나 상 주는 데 아닌데. 아, 모든 뭐 가요제가 다 아무나 상 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감사하게도 예. 음악을 공부를 해서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는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소리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많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 노래 잘하세요? 못하셨어요. 네. 주일날 이게 쭉 내려오는 건 아니구나. 주일날 찬양하실 거를 일주일 내내 네. 반주 기타로 연습하신 분이었고 어머님이 잘하셨어요. 어머님 피아노도 혼자 독학해서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작은 교회 할 때부터 계속 반주하시고 성가대 지휘하시고 계속 평생. 그러니까는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더 훌륭한 사모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모님들이 진짜 이게 보통 사역자가 아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네. 그렇잖아요. 뭐, 세상을 지배한 사람은 남자지만 그 네. 남자를 지배한 사람은 이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화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강찬 목사님이 그 어떤 음악적인 뭐 취미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확 불이 붙으면서 내가 찬양 사역으로 좀 길을 모색해 봐야겠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대학 때인데요. 사실 이제 좀 제 어린 시절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라도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너무 솔직하다. 네. 아 진짜 그거 맞는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부모님이 이제 시골 목회하시면서 세 아들을 키우기 힘드셔서 저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유는 그거였대요. 제가 분유를 입에 댔대요. 네. 얘는 보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작은 교회하면서 목회 시골 농촌 목회하면서 네. 세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정말 피 같은 아들이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처음에는 막 엄청 우셨는데 네. 몇 달 지나고 얘가 올까봐 두려우셨대요. 어머 어떡해.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 목회가 참 쉽지 않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이러시면. 그 제가 8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을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저를 데려오셨고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근데 좀 부대끼지 않았어요? 그래도 눈치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눈치 보면서 제 눈앞에 형들이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짜증내고 뭔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가요. 그냥 왜냐면 입양 처 같은 느낌이 같은 느낌이죠. 네, 사실 네. 왜냐면 역사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나는 착한 아들처럼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형하고 제하고 이제 10분 차이거든요.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부모님 키우기 어려우셨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쌍둥이 형님이 10분 차이지만 저보다 키도 10cm는 더 크고, 아 1cm, 2cm 더 크고, 운동 잘해, 공부 잘해, 뭐 싸움도 잘해. 그때 당시엔 노래도 훨씬 잘했어요. 아, 진짜요? 지금은 제가 훨씬 잘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럼 약간 여러모로 귀가 죽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같은 날 시험 보고 같은 날 성적표가 날라오잖아요. 항상 저는 비교당하면서 눈치 보는 삶인데 항상 꼴찌야. 아, 속상해. 그 교회 밖에서도 제 목사 아들이잖아. 사람들이 알아봐. 그러니까 저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 네.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말을 너무 못했거든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찬양 사역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점점. 아. 그전에는 말을 심각하게 더듬어서. 그게 아마 심리적인 주눅 맞아요. 때문에 그런가 네. 봐요.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에 병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어장애로 왔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고쳐지지가 않는데 네. 내가 이거 고침받으려면 제 딴에는 네. 내가 목사들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간 게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국립대학이었고. 아,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일반 대학교를 갔다. 네네. 그리고 그렇구나. 또 지방으로 도망가는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나라에서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국립대학이래.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유롭게 놀면서 그렇게 또 친구를, 넌크리스찬 친구를 네. 이제 진하게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동아리방에서 맨날 노래하면서 그리고 동아리방에 밤새도록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네. 좋아서 노래했으니까. 그리고 막 동아리방에 문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지나가던 자매 대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있으면 우리 못 본, 보는 거 아는데 못 느끼는 척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친구가. 맞아요. 맞아. 허세 허세.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넌크리스찬이었고 아직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근데 이제 같이 군대를, 같은 시기에 군대를 끌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제대하면 뜨겁게 놀아보자라고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제 친한 친구가 군대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 네. 넌 크리스찬이었던 친구가. 네.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제가 늘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타까웠다고. 네. 왜냐하면 제대하고 뜨겁게 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친구, 저하고 정말 잘, 죽이 잘 맞는, 합이 잘 맞는 친구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이제 못 놀겠구나 막 도망 싶어. 제가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도망 다녔어 실제로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네. 제 신분을 숨기고 그러다가 네. 어느 날 이제 대학 그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제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라고 그 친구가 얘기해서 시작했네요. 전도한 거죠. 저를 전도 대상자로 보고 제가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곳일까 아직 궁금했거든요. 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에 가게 되었고 네. 이제 CCC였어요. 이제 맨 뒷자리에 이제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 청년 한 명. 이제 저기 저죠. 네. 왜냐면 저는 끌려갔으니까 네. 막 뜨겁게 찬양하는 친구들, 대학생들이 앞에 눈에 펼쳐져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 그렇게 제 마음이 열려졌고 그렇게 찬양한 30, 40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담당하는 간사님이 이제 성경을 한 줄 읽어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통 이 말씀은 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보러 포커스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저 때문에 차나 그게 와닿네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 말씀이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저 안에 성령님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그냥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펑펑 우는, 네. 아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놀랬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기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뭐 그 기도 있고 나서 인생이 짠하고 바뀐 건 없었고, 몇 년 뒤에 네. 이제 우연치 않게 노래 도와주러 어느 기획사에 방문했다가, 강찬 씨 음반 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음반을 내게 된 거예요.
와. 네, 길거리 캐스팅 당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아. 근데 딱 음반을 내고 보니까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나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끔 많이 낮추셨고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울보였어요 사실. 조금만 해도 운다고. 제가 힘들 때 제가 그 슬픔을 삭힐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노래하는 게. 노래는 찬양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찬양밖에 몰랐고 그때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보냈는데 음반을 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러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견디시고 참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아버님 반응이 궁금해요. 그 CCM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제가 사실 음반을 준비할 때도 음반을 만든다는 얘기를 일절 안 했어요. 왜냐면 반대하실까 봐. 왠지. 사실 그 직전에 아버님 그토록 원하셨던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네. 음악 목회를 하고 싶어갖고 아. 음악자 빼고 아버님께는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 목회하려고 그러려면 신학 대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음반을 내게 됐는데 아버님께는 말씀을 참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대신 이제 결과물 음반을 만들고 그래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뭐 설마 뭐라고 하시겠어. 그래서 딱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음반을 갖다 드렸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어휴 네가 그래 목회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회도 주시네 그래 열심히 해봐. 아, 음악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쓰임새가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 그래서 에이. 제가 혼자 저도 모르게 혼자 지레 겁을 먹고 너무 아버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2집 2년 뒤에 2집 냈을 때 네. 아버님 저한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때 이제 약간 쇼케이스처럼 기독교 관련된 기자분들 모시고 이제 제가 음반 발표회를 했는데 2집 네. 발표회를 했는데 네. 아버님이 이렇게 내가 이 아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고 찬양 잘하는데 음악을 못하게 막았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처음으로 저한테 네. 아이고 진짜 너무 대견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CD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듣고 네. 쓱 주변에 이렇게 권고도 하시고 들어봐 이러면서 네, 홍보 엄청 하셨을걸요. 부모님 대체적으로 저한테 그러시죠? 티는 안 내시지만 진짜 많이 그러셨고 특히 어머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 알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님이 아유 어디 가면 어머니 사모님이 와서 그 채하도 목사님 얘기했다 뭐 네, 누구라고 그러시구나 진짜. 아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사역이랑 이게 너무 구분을 줘서 여기서 막 죄짓고 교회 와서 씻고 또 죄짓고 씻고 이게 이분화돼 있는데 사실 네. 이게 같은 길이라는 거를 각성하는데 되게 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나 다 사역지인데 네. 근데 이제 강찬 목사님께서는 그 사역지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셔서 이제 찬양 사역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도 어려움에 겪어서 좀 포기할까 하는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섬김이라는 찬양에 2002년도에 데뷔하고 2007년도에 섬김이라는 곡으로 갑자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되게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그냥 되게 밝고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저하고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이 이제 저기가 제가 없는 곳에는 막 만들어지면서 네. 아, 내가 너무 드러났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조금 쉽지 않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뭐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잠깐 얼굴이 비춰진 노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면 10년, 20년 찬양 사역한 사람보다 그치. 일반 방송에 잠깐 얼굴 알려진 친구가 훨씬 교회에서 더 좋은 뜨겁고, 모습으로 예. 반응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죠. 그래서 그쵸. 아 내가 그냥 좀 드러나 있는 곳에서 내려놓고 그냥 겸손하게 교회 오라는 교회도 있었고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찬양하러 해외 가야겠다. 진짜 나라를 한국을 떠나서 그렇게 아내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딱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10년쯤 됐을 때 사역한 지
근데 이제 아버님이 네가 원해서 찬양 사역한 게 아닌데 네가 왜 관두려고 하냐고 주변이 어땠든지 간에 아. 하나님이 시켜줬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끝까지 찬양 사역 달려가라고 그렇게 힘을 주셔서 맞아 그래 내가 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이야기 내가 그냥 나는 내 사역을 그냥 겸손하게 묵묵히 잘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사역을 한 게 벌써 10년이 또 넘어서 21년 됐죠. 아,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모두 삶의 터전에서 겪을 수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여곡절 끝에 아버님의 어떤 그 지지 속에서 이제 사역자의 네. 길을 가게 되었고 네. 또 덕분에 사역을 통해 아내분도 만나게 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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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네. 아, 이거 되게 솔깃한데요? 네, 뭐 네. 되게 이제 해외 디아스포라고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는 예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제가 예배 인도자로 찬양사역자들과 함께 찬양사역자들이 자기 노래 부르지 않고 예배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었는데 그때 베트남에 갔다가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 뭐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이제 뭐 가장 큰 교회였어요. 호치민에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 직전 청년부 회장이었던 자매를 소개를 받았죠. 근데 와우. 신기한 건 제가 뭐 먼저 찬양사역자 가서 자매님 너무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어떤 표시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제 아내를 두고 여러 명들이 제 아내를 각자 다른 곳에서 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분을 꼭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아내는 장모님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 사모로 기도했었고 또 아내도 목회자 사모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럴 바에는 찬양 사역자 사모가 낫겠다라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딱 갔더니 뭐 찬양하고 있고 뭐 웃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사실 이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조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형제들이 있어서 막 정말 심한 고민을 하고 있을 타였고 탈모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딱 보시더니 우리 딸 금식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있다가 말씀을 보는데 이 짝이 있으면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방문한 거죠. 아 이건 정말 완전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맞아요. 하나님의 네. 이 계획하심인데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혼자 처음을 믿어서 가족을 전체 다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장모님도 이제 불교 쪽에 다 대부분에 그러셨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뜨겁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큰 딸은 목회자 가정 이제 시집 보내는 게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이지 또 사역자지. 찬양하고 있지, 내내 웃고 있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결혼이 제일 쉬웠어요. 야, 아니 근데 진짜 예,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잉? 이럴 수 있는데 네. 사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획하심을 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결혼이 제일 쉬웠어요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네. 근데 목사님 결혼이 제일 쉬웠지만 결혼 생활은 어떠셨는지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네, 네, 네. 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인격들이 만난 거잖아요. 네, 네.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겠지만 말 잘해야 되는 근데 아니 보니까 솔직히... 말씀 잘 안 하셔도 지금 3남매세요. 네 맞아요. 3남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다복함은 보장이 된 집안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싶은데. 제가 결혼하면 해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싸움을 해본 적이 아 대박이다. 그냥 내내 웃어요. 1분 1초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싸움이 날 것 같으면은 일단 저는 화가 잘 안 나거든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진짜? 그래서 그냥 내내 웃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는 또 이렇게 화가 금방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려줘요. 여보, 내가, 여보가 화 참을 때까지 내가 말 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요. 지금까지. 두 분의 결이 맞는 거예요, 사실. 네. 예. 너무 다른데 잘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 부족함도 잘 채워주고. 진짜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자막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아무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세 자녀 주셔서 또 자녀들도 이게 이제 뭐 자식자랑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아주 건강하고 밝게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와도 뭐 어디 들어가 숨어 있지 않고 같이 그냥 어른들과 대화하고 웃고
그래요. 잘 자랐어요. 아니 아이들이 벌써 찬양을 만들고 있다는 네네네네. 얘기가 있어요. 그럼 네. 아이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큰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또 막내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월반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수업을 배우고 있고. 너무 잘하는구나. 제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미션스쿨 다니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뿌듯하시겠다. 이게 찬양도 원래 목소리만 담았다가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뭐 딸 하나 아들 한 명씩 해외 사역할 때 데리고 갔거든요. 뭐 새로운 세상을 좀 넓게 경험시키고 싶어서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LA를 한 달 정도 갔다 올 시간이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를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들이 제 집회를 10번 정도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숙소로 들어가는 그 밤에 아빠 그때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나 가사가 생각났는데 우리 가사 노래 만들고 자면 안 돼? 어 귀여워. 전혀 이런 적이 없는데 완전히 장난꾸러기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우리 가족을 들어서 낫다 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요. 어. 네. 그렇게 재밌는 친구인데 갑자기 곡 쓰자고 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가사를 써는 가사를 너무 잘 쓴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아 얘가 장난기 많지만 얘 안에 이렇게 심겨졌구나. 주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면서 우와. 가사를 1, 2절까지 다 써와가지고 초등학생이요? 네네. 그 멜로디도 처음에 멜로디를 불러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타 잡고 멜로디 완성해줬고 아, 남다르다. 그래서 이제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얘 혼자 부르면 안 되니까 우리 집 1, 2, 3번을 다 보컬을 담아서 네. 그래서 이제 6집 음반을 만들 때 담았죠. 본격적으로 좀 많이 다니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뜨겁게 네. 역사하신다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감동적인 순간들. 제가 미국에 이제 집회 갔을 때는 그 특히 LA 지역에는 신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한국에 안 가시고 개척하신 가정 예배드리면서 개척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미주 복음 방송에서 찬양 사역한다고 찬양 집회한다고 우연히 들으시고. 그때 어떤 청년 집회였는데 두 분의 어떤 한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 같은 어르신이 오셨는데 한 분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자녀들이 목사님을 안 부르고 그냥 집사님을 부를 정도로 그냥 계속 가정교회만 계속 10년 넘게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이제 다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막 그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들으러 가겠다고 왔는데 찬양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목회해야겠다. 그 어르신이 제가 노래밖에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노래밖에 하지 않는데 또 한 분은 이제 팔이 안 움직였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내내 뭐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손도 들고 막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팔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저를 안아주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뭐 그때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제가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팔이 고쳐졌다고 병원에 가도 안 됐는데 이런 일도 있고 뭐 또 최근에 코로나 때는 사실 집회는 없었지만 이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혹시 직접 찬양을 듣고 싶은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있냐고 코로나 때 집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약간 실망한 눈치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남아공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찬양을 너무 좋아했고 해외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겨내셨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서울대학병원 갔는데 아내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 남은 날들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아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제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찬양을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망설임 없이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찬양해도 될까요?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약속을 잡았는데 2주 뒤인가 전화가 안 와요. 그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나? 그리고 나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 아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앰뷸런스 실려서 이제 치료받아 들어갔다. 항암치료 받고 있다고.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고. 3개월이니까 남은 시간이 그쵸. 계속해서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겠어요. 결국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오셨는데 며칠 뒤에 또 이제 몇 달 뒤에 전화 오셨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목사님 통하고 싶대요. 받았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찬양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로 이미 나 체력이 다 소진된 거죠. 근데 애써 막 웃으세요. 근데 목사님 찬양은 못 듣지만 혹시 전화기에 대고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어휴 집사님 저 찬양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기도 못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거절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게 믿고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한 거죠. 네. 우리 집사님 아시죠? 간절함을 모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끊고 그때도 이제 제가 삼척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전화 끊고 또 이제 제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 여행 스케치의 조명석 집사님이 네, 네. 친한 형님으로 이제 알고 지냈는데 네. 형님이 전화 왔어. 아, 일반 공연도 다 취소되고 찬양 생활도 힘들지. 그럼요. 근데 내가 지금 노래 한 곡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수를 생각했는데 그냥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가 딱 생각나더라. 불러달라고. 어떤 노래인데 그랬더니 이 노래를 처음에 가사를 쓰신 분은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말기암 걸리셨는데 같은 성가대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성가대원들이 새벽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가사 쓰신 이 집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처럼 가사를 주셔가지고 노래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네. 노래 가사를 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아는 분이 이 조병석 집사님이었고 넌 활동을 하니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 프로듀서로 이제 곡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들려주니까 형님 저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말기암걸이 집사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네요. 제가 이 노래를 꼭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노래를 이제 몇 달 뒤에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보다 먼저 그 집사님께 전화를 했죠. 네. 근데 그 남편이 역시 받으시고 목소리가 되게 밝으세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되게 좋다고 네. 하면서 저희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 보고 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진짜 막 아직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쭈빗쭈빗 하는데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밖에 하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3개월 네, 남으셨는데 깨끗하게 치유받았고 1년 뒤에 재발되는지 검사받으면 된다고 이렇게까지 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 병의 치유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괄호 안에 넣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 설명이 되는 것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사실은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다 하셨겠죠.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일단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경 생각도 하고 찬양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중보 기도를 물론 저희 어머니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쓰시는지 네. 하물며 목회자분들의 중보 기도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목사님 손바닥에 머리를 갖다 대는지 알 것 같아. 간절한 거예요. 네, 네. 절박하고. 맞아요. 네. 그죠? 곡 제목도 지푸라기예요. 절박함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는 항상 지푸라기를 잡고 싶을 그 절박함이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목사님 이렇게 살만하면 그 지푸라기가 없어요. 그냥 공감합니다.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싶은 순간이면 네. 그렇게 뜨거워요. 또 네. 제가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 지푸라기가 상징하는 게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절박함. 진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근데 강찬 목사님의 그 목소리는요, 진짜 강찬, 강한데 네. 스윗해요. 아, 네. 그 스윗함은 아마 목사님의 어린 시절 그 네. 유년기에 느꼈던 그림자, 네. 그 연약함 거기서 양분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회복에 스윗함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다. 찬양할 너무 좋아요. 때, 처음에 찬양할 때부터 나는 똑같이 착같이 노래하고 찬양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뭐가 들어있더라고. 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지 도대체? 지금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네. 목사님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웠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주눅든 마음 하나님은 거기에 꽃을 피워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아,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 대박. 잘 설명해 주셨다. 아니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상처에 꽃을 피우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네. 네. 진짜 어떻게 그래요? 아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어. 앞으로 또 계획이나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할까요? 네, 지금 감사하게도 또 코로나 때 뭐 여기 그때 힐링 토크에도 나오셨는데요. 일반 기획 드라마 음악을 만드는 기획사의 소속 가수가 돼서 또 찬송가 음반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 만난 교회예요. 인천 평강교회라고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저 갔던 것 같은 아는 교회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곡을 많이 쓰셨어요. 그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박희정 목사님. 네 알죠. 네, 네. 그래서 네, 들어봤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제 제가 올해 주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라. 코로나 때쯤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습니다. 메시지가 사랑인데 네.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음반을 만들고 싶다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사랑이라 쓴 곡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주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7집 음반을 준비 중에 있어요. 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정말 은혜 가운데 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진짜 목사님 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네, 네. 제가 자녀에 기도해서 너무 뜨겁게 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온 7집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아, 얼마나 이 곡을 통해서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많으실까 위로해 주고 싶은 영혼들이 많으실까 짐작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많이 선포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안에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찬 목사님의 찬양으로 네. 예, 좀 끝을 내볼까 하는데요. 어떤 찬양 선물해 주실까요? 네, 처음 가장 이제 제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찬양인데요. 그리고 제가 찬양사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의 끝을 섬기는 자가 되어리라. 너 음악적인 재능으로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마음으로 제가 채찍질로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곡으로 표현돼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일깨우는 찬양이 돼서 네네. 저도 평생 섬길 수밖에 없는 네, 섬김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섬김. 네. 네, 우리 강찬 목사님의 아름다운 찬양 섬김을 끝으로 저 이제 목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뿌리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멋쟁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